유여해 법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드론. 무인 항공기요. 네. 갖고 놀아보셨어요? 갖고 놀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드론 가지고 영상 촬영한 게 몇 개 올라와 있어서. 저희 집에 7대가 있어요. 모으세요? 누구? 남편이 취미생활이에요. 네. 근데 요만한 정말 똥파리 비슷하게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사기 시작하더니 네. 점점 해서 지금은 이제 카메라까지 결국은 구매를 해서. 아, 드론에 장착하는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까? 같이 그냥 세트로 탁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네. 보시면요. 이렇게 가서 카메라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안 싸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싼 것은 한 5만원 선. 네. 더 싼 건 안 날아요. 윙 하고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고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방에서만 네. 이것만 윙 이것만 해요. 네. 밖에 나가서 하려고 하면 적어도 5만원 이상짜리를 써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0몇만원 정도는 돼야지만 날릴만 하더라. 그냥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남편이 갖고 논 지가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한 2, 3년 전에 처음에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아, 소위 말하는 얼리 어댑터시군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이마트를 데려간 게 잘못이었어요. 이마트에서 혼자서 보더니 비행기다 하고 샀는데 그게 드론이었어요.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이른바 키덜트 마켓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저도 아직 레고를 보면 마음이 떨려요. 근데 레고도요. 이거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하기에는 무리다 싶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테크닉스라는 네. 또 브랜드가 있죠. 레고에. 그렇죠. 네. 레고요. 되게 비싸요. 혹시 또 잠깐 셀게요. 네. 박사님 혹시 캘레나에 있는 레고 박물관 가보셨어요? 저는 런던에 있는 레고 랜드를 가봤습니다. 진짜 이만큼 큰 섬 같은 게 레고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인간이 못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레고로 만든 이렇게 미니어처 도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무슨 코카콜라다 그러면은 그 레고랜드 안에는 코카콜라 광고판을 레고로 만들어요. 저는 레고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만드는 걸 안 좋아해서 꼭 사와서 남편 보고 다 시켜요. 그럼 남편이 핀셋을 들고요. 네. 레고 중에 제일 조그만 소 레고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걸 핀셋을 들고요. 딱 이렇게 핸드폰에 돋보기를 한 다음에 핀셋을 들고 이렇게 꽂아서 만들어줘요. 아, 수술하듯이.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바로 어제 기사였습니다. 드론 15개 업체 드론 시범 사업자를 선정했는데요. 대한항공 등. 그래서 대한항공, KT, 뭐, ARWIX, SIS,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성우 엔지니어스, 뭐, 유콘 시스템. 그래서 15개가. 한국 회사가 많네요, 드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15군데의 드론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자들은 드론을 뭐 날릴 수 있고, 뭐 검증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대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걸 주제로 했느냐. 여기 관련된 법이 아직 없어요. 아, 잠깐만요. 그 사업자를 선정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나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 황변은 그걸 보시는구나. 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 규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송법 같은 경우는 전파는 국민 모두의 재산에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한 법적 그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하늘에 대해서도 뭐 공공재란 기념으로 국가가 홀라당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럼 더 정확하게 네. 이번 시범 사업은 국토부가 수립한 무인 비행 장치 안전 증진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가 추락할 때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술 규제를 한다는 건가요? 그런 근데 그게 대한 명확한 말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아니 예컨대 무슨 뭐 드론이 무슨 저기 그 남의 집 정원으로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뭐 정원을 망친다든가. 더 명확하게 네. 시범 사업 지역은 부산시 중동 장사포, 대구시 달성구 구지면,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네 곳이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쓰면 드론을 그러니까 동네에서 날리는 이거 말고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그게 그래. 맞는 말씀인 게 이게 드론이 사실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십몇만 원짜리는 어느 정도 성능이 검증이 된 건데 지금 인터넷 보면 중국제 뭐 3만 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애들은 날랐다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떨어졌을 때 이번에 그 캣맘 사건 보셨잖아요. 캣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벽돌 사건. 벽돌 사건. 네. 벽돌 사건을 보시면 일단 알아듣긴 캣맘이 편하게 그걸 말씀드렸어요. 네. 벽돌. 굉장히 뭔가 주눅드는 사이 같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나와라. 당당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나온나. 당당하게 얘기 좀 할게요. 네. 카메라가 꺼졌을 때 일은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 이 자리에 충실을. 아직 방송 중이니까. 네. 아직 제가 아직은 살 수 있잖아요. 끝나고는 저도 책임을 모르겠지만. 아직 살 수 있으니까. 그 벽돌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게 낙하했을 때 사람에게 가해지는 충격은. 그렇죠. 중력이 더해질수록 더 엄청난 힘을 네. 가하는데, 트론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추락했을 때 사람의 머리에 맞았다라고 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역을 분명히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이라든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을 확보를 하고 이 구역에서만 하면서 안정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도 개인이 만들어서 도로로 주행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별도의 안전검사를 다 거쳐서 이제 근데 지금 드론의 용도가 뭔데? 뭐 배달? 피자 배달? 뭐 사진 촬영? 드론요? 네. 첫 번째는 드론을 그냥 날리고 노는 것. 네. 두 번째는 진짜 사진 촬영을 많이 해요. 네. 또 세 번째는 드론을 가지고 다른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것도 한대요. 왜냐면 우리가 못 가는 곳을 날리는 건데 인터넷에서요 드론 웨딩 촬영이라고 쳐보세요. 제주도 이런 곳에서요. 아 이렇게. 이게 야외 촬영 같은데 이렇게 공중 촬영 박사님 갑자기 눈이 왜 갑자기 하트가 됐어요? 혼자서 신혼여행 무슨 가는 거 상상하세요? 아닙니다. 뭔가 이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요즘 뭘 하냐면요. 제주도에서 네. 그 들판 있잖아요. 뭐 밀밭길 네. 이런 데서 신랑 신부가 뛰는 거예요. 네. 뛰면 위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쫙 해주는 거예요. 성산일출봉 뭐 네. 이런데. 네. 그래서 장면이 되게 멋져요. 드론이 위에서 쫙 찍고 있고 영화처럼. 두 사람은 그냥 뛰고 있고 뛰는 네. 장면을 위에서 찍으니까 너무 더 낭만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나오는데 그건 여기 허가받은 거 아니잖아요. 제주 그렇죠.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대로 사업자 선정하고 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저기서 다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드론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딱 떠오르세요? 지금 자 드론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드론이 개발된 이유 자체는 사실 군사용 목적이에요. 첩보 수집 목적으로 네. 이제 그 몰래 뛰어가지고 그 시설물을 찍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드론이 개발이 된 건데 아까 저 박사님하고 황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대중적인 장난감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럼 누구나 드론을 띄운 상태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남의 사생활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중 촬영. 네. 그렇죠.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사람이 넘기 힘든데 드론은 금방 넘어가서 그 안을 몰래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7층 높이까지 가서 거기에 뭐 누가 네.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목욕하는 장면을 드론으로 그렇죠.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근접 촬영으로. 그뿐이 그렇죠. 아니고요. 드론을 아파트 밖으로 날린대요. 안에서 베란다에서 네. 네. 날리면 이거 찌끄하면 어떻게 돼요? 추락이죠. 아, 떨어질 수 있죠. 아파트 10층 정도에서 추락을 하면요. 걸어가던 사람 그대로 머리 맞아요. 이건 또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 드론과 드론끼리 충돌해도 뭔가 두 대 다 추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요. 콜로라도 주에서 개인 사유지 상공에 날아드는 무인 항공기 격추를 허용하는 법이 발의가 된 적이 있어요. 조례가 발의된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건 항공기요? 그러니까 드론기, 그 네. 드론기가 네. 내 마당에 들어오면은 내가 마음대로 탁 쏘버리게 하는 네. 조례가 발의됐었는데 이거는 부결됐었어요. 왜? 왜냐면 개인 사유지에 들어왔어도 그건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는 건데 들어왔다고 네. 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없어졌었어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내 사유지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미국은 무인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해요. 이걸 허용할 것인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허용의 정도를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뭘 해도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뭘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금지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인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 번은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박사님 딱 떠오를 때 무인기 뭐가 문제다? 아까 이제 개인 사생활 문제. 네. 또 뭐가 문제다? 저도 사생활 침해. 그쵸? 네. 뭐가 문제다? 저도 뭐 말씀 들어보니까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되겠네요. 당연히. 그쵸? 네. 저는 사생활과 함께 이제 개인정보 보호 똑같은 말이지만
위에서 촬영을 했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신혼부부도 찍어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항공법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현재. 드론기는 비행기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장난감일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인 항공기 날려보내가지고 뭐 청와대 인근을 찍었네 네. 어쩌네 이런 거 보면 비행 반경이 그렇게 뭐 좁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싼 장비는 높이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초경량 비행 장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드론기가 여기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 아, 초경량 비행 장치는 지금 북한이 날려보낸 것처럼 네. 좀 군사용으로 멀리 가는 거예요. 좀 약간 틀린데 그렇죠. 그 북한에서 날린 거는 비행기 형태의 모양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장거리를 날 수 있는 형태인데 드론은 프로펠러, 그러니까 헬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드론기가 법에 전혀 없어요. 네. 드론기라는 게 지금 안 들어 있는데 그러면 초경량 비행 장치 안에 드론기를 넣게 되면 확장 해석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레저용 무인 항공기에 들어갈까요? 그 레저용이라기에는 산업적인 레저용도 너무 비행기 모양이 있어야 돼요. 활발한데요? 근데 네. 드론기가 지금 제 드론기를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런데 드론기가 이렇게만 생기지 않았다는 거야. 드론기가요 비행기 모양 딱 제가 아까 똥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정말 요만하게 생겼는데 비행기랑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초소형 비행기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요. 네. 제가 아, 저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논의를 하시는데 드론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의 집안을 촬영했다면 이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되나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니 증거도 안 되지만 자 내가 남의 집에 안 들어가고 드론기가 들어가면 주거 침입일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아, 어떻게 근데 언뜻 듣는 생각이 그건 어떨까요? 그 자동차 등록하듯이 네. 드론기도 등록을 해가지고 남발을 붙이는 거죠. 근데 봐봐요. 네. 아까 3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더 웃긴 건 15,000원짜리도 그러니까. 있는 거. 그럼 그런 것도 등록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애매한 문제가 발생. 이게 15,000원짜리 사갖고 등록비 5만 원 그래요? 제가 가스총 15만 원짜리 사가지고 등록비 7,500원 내는데 15,000원 내는데 너무 아까웠거든요. 이게 비용 대비 생각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15,000원짜리 사. 근데 뭐 그 굳이 그 규정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원동기 관리법 보면은 50cc 이하 스쿠터하고 네. 50cc 이상인 걸 구별하듯이 드론도 무슨 활공 능력 몇 미터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해버리면 그런데 문제가 네. 있어요. 개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그래버리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바로 밑으로 일단 만들어놓고 재원은 그렇게 그치. 해놓고 불법 개조를 해서 그걸 넘어가죠. 그쵸 한국. 한국인의 의지력은 네. 대단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네.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그냥 날리는 건 장난감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레저용으로. 근데 거기 카메라를 달았을 때 사생활 침해 여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카메라 단 것만 또 거기만 허가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 또 개조해서 카메라를 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개인이 부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탈 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탈 부착이 가능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들은요. 옷도 사서 리폼을 해 입어요. 스스로가. 네. 이거 하나 리폼 충분히 한다고요. 자전거도 리폼하는데. 그래서 이건 한 규제가 이게 과연 될 것인가 하는 게 저는 의문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무슨 도박 얘기할 때 피해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런 지금 새로 나온 법이 없단 말이에요. 법이 없는데 봐봐요. 어떤 법을 봐도요.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에 이게 걸릴까요? 카메라를 달면? 그렇죠. 아마 지금 상태에서 소송이 걸리면 아마 그 판례에 전형적인 또 그 수법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쓰면 그것을 컴퓨터에 쓰건 종이에 쓰건 네. 뭐 문서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와 유사하게 카메라를 달았다면 그 자체로 카메라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퀴즈 하나 낼까요? 드론기가 날다가 자 짱 박사님을 쫙 때렸다 다쳤어요. 네. 그러면 소유자는 황변, 네. 운전자는 영 교수. 네.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실 거예요? 둘한테 다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둘한테 다 하는 뭐 자동차 손해배상법을 유추적용한다 뭐 이런 네. 판례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갖고 놀다가 그러면 둘이서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운전했던 것은 영 교수다. 네. 하긴요. 계속 유추 해석을 통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은요. 우리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자꾸 유추를 해야 되는데 법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 사업자를 선정했다. 물론 급한 건 알겠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거 드론기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그런데 법은 정비가 안돼 있으면 어디 상공에서든 날리고 놀아도, 그래서 그걸 맞더라고 해도 법이 없어서 무슨 무엇에 근거해서 보상을 할 것인가가. 근데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 대세가 된 것 같으니까. 그렇죠. 못 막죠. 네. 그리고 요즘 그거 아세요? 그 그러니까 바퀴, 옛날에 우리 때는요, 그러니까 스카이 싱싱 같은 거 기억나세요? 바퀴가 있고 앞에 이렇게 막 밀고 다니는데, 요즘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스쿠터 비슷하게 해가지고 바퀴만 있고 붕 타고. 자기 부상. 아니 그 이렇게 손잡고 1인용 출퇴근하듯이 이렇게 하는 세가웨이. 세가웨이. 근데 이게 바퀴 큰 게 나왔는데 이제 출시가 됐는지 곧 출시가 될 건지 모르지만 자기 부상으로 붕 떠요. 한 30cm 정도 날려서 떠가는 게 있어요. 가요. 저 이번에 네덜란드 가서 그걸 배트 더 퓨처가 현실화된 겁니까? 그렇죠. 그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봤어요. 네덜란드 가서 이렇게, 네덜란드는 많이 타고 다녀요, 그거. 이렇게 붕 떠서 가는데. 예, 한 30cm 정도 이렇게 떠서 가요. 혹시 스노우보드 타세요? 네. 스노우보드가 사실은요, 많은 스키 애호가들을 다치게 했던 게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보드가 눈을 밀어버리죠. 빤빤하게 밀면, 그 다음 스키 타는 사람들은 그 빤빤해진 그 얼음 밑에서 다 엎어져가지고 부상을 되게 많이 당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저는 그 자기 부상이든 바퀴 두 개든, 그것 때문에 좀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보여요. 그걸 꺼내서 타고 가면요, 자기도 속도 제어가 안 되지만 지나가면서 사람을 치기도 하거든요. 그게 관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로 갈 거냐 차도로 갈 거냐, 이제 이거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무슨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인가. 보험도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전혀 없는데. 이게 자동차인가요? 원동기인가요? 지금 일단 도로교통법상으로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나와서 법률에 아마 늦겠죠. 그거를 뭐라고 규정하든 간에. 근데 우리나라 자전거 사고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자전거로 많습니다.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자전거로 사망하면은 자동차 보험에 의해서 중고에서 다 보상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지. 아니에요. 우린 자전거 면허증이 없잖아요. 독일은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요. 운전 면허증 뒤에 자전거까지 딱딱딱 찍혀 있거든요. 우리는 자전거를 탈 때는 그 바퀴 달린 위험한 걸 타면서도 전혀 면허 개념이 없는데, 지금 그 자기 부상인지 하는 것도 면허증 개념이 없죠. 그 똑같은 거예요. 드론도 여기에 대한 교육도 없고 개념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얘야 이쁜 나의 아들 장난감이라고 사다 줬을 때 이 애는 개념이 없이 이걸 갖고 놀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왠지 저는 좀 찍자를 붙이자면요, 자꾸 이렇게 교수님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딱 세팅을 하면요,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뭔가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 좀 청구합시다 이렇게 해결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자꾸 깨끗한 사회를 자 그럼 이제 저도 기왕 옆길로 생기면 한 번 더 면허 얘기했으니까. 90년대와 2000년대, 90년대를 주름 잡은 영국의 이 칼에 있어 나이젤 만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름 맞아요? 네. 나이지리아 만셀. 나이젤 만셀. 네. 근데 이 사람이 과속으로 면허를 뺏긴 거예요. 네,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동안 정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집에서 자동차 경기장까지는 부인이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거기서 시속 300km로 막 죽으라고 한 다음에, 집으로 올 때는 다시 면허가 없어서 부인이 차를 타고 이렇게. 그 사람이 면허를 회복하고 나서 공항을 가는데, 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명인이니까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택시 운전사한테 정중하게 웃돈을 드릴 테니 내가 대신 좀 운전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갔는데 그 영국의 그 블랙캡 택시 운전사 얘기로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운전을 잘해요? 아, 그렇게 고속인데도 너무나 안전하게 가더라. 박사님 운전하실 때 고속으로 하세요? 아닙니다. 참 안전운행. 박사님 차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과 같은 거 얹어도 끝까지 그 사과가 얹어서 가는 타입으로 하시죠? 그러면 시속 얼마로 가느냐의 문제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드론의 문제점을 좀 한 번쯤 제기해보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조금 내가 드론을 많이 갖고 뭐 즐기신다 할 때는 약간 주의하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론 얘기는 역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